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1회차 대기 환경 기사를 취득한 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많은 기사 자격증 중에서 대기 환경 기사를 취득한 이유는 저의 꿈인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집진하는 집진장치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 대기 환경 기사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서 취득하였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저는 필기 두 달, 실기 3주를 준비하였습니다. 필기는 2주만 기출을 반복해도 딴다는 말이 많았었는데 필기를 2주만 공부하면 실기 때 더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필기의 개념을 완벽히 잡은 상태에서 실기를 준비하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대기환경 기사를 취득하실 분들은 두 달, 3주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기 개념을 완벽히 잡아놔야 실기 때 편하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제는 4호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서 점수가 낮게 나와서라 생각하겠지만 저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저는 1, 2, 3 과목보다 4, 5 과목이 높은 점수를 따기 쉬운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1, 2, 3 과목에 비해 외울 게 많은 4, 5 과목이지만 선생님이 체크해 주신 문제와 외적으로 각 설명들의 숫자만 외우면 개인적으로 70점 이상씩은 나오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필기에서 말씀드리자면 개념을 완벽히 잡은 뒤 기출문제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기출문제만 풀었다, 개념을 대충 잡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기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념을 완벽히 잡은 상태에서 기출을 10개년 정도 풀었습니다. 개념을 완벽히 잡은 상태여서 그런지 88점이라는 남들보다 높은 점수로 필기를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기입니다. 실기는 필기 때 개념을 완벽히 잡았다면 단순 반복입니다. 많은 연도의 기출문제를 반복하면서 풀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필기 노트나 오답노트 같은 것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강의에서 체크해주신 부분들과 숫자, 표만 완벽히 외우면 다음 단계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뿐입니다. 그리고 필기의 기출문제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실기는 복원이 안 돼 있으므로 배우학 대기환경기사 실기책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공부를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이어폰을 끼고 인강을 보는 것이 저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으며 외적으로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고 싶어서 인강을 선택하였습니다. 인강은 1.5배속으로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니 1.5배속으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필기와 실기의 목표 학습 기간은 개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기 두 달, 실기 3주가 걸렸다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준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기 때 개념을 완벽히 잡아놔야 실기 때 더 편하다는 점은 모든 분들이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자격증이 꼭 필요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에서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우대뿐만 아니라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뽑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격증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외적으로는 내가 대기 환경 쪽으로 취업을 결정하였다면 내가 대기 환경에 관해 어느 정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대기 환경 기사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수험 기간 중 있을 수 있는 슬럼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필기책의 두께를 보시면 여태까지 봐왔던 자격증 책들보다 두 배 정도 두껍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부분을 이해하면 뒤에는 연관된 내용이 많이 나오므로 쉽게 이해가 가능하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꾸준히 하면 충분한 기간 내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기와 실기 사이의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짧다고들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필기 때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면 실기 준비 기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들만 기억하고 실행하면 모두 대기환경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 기사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